지금 할 말이 없고요. 그건 모르죠 아직.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네요. 그냥 편하게 입은 건데 뭐 따로 컨셉 없습니다.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을 받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열심히 해야죠.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길거리에 다니는 건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뭐 문제 없어요. 가족이랑도 뭐 집에서 밖에서 나가서 밥도 먹고 그런 점에서는 뭐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지금. 형들이랑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뭐 그러면서 노는 것 같아요. 뭐 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걸로 좋아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걸로 장난치고 그런 걸로 좋아서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. 뭐 축구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각자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,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나 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같은 거 저가 듣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고 형들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제가 형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. 뭐 아마도 7월 초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. 네,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노느라 바빠서 네, 제대로 일정은 잘 모르겠고 저 시즌 끝나고 휴가니까 그냥 휴가 즐기는 게 지금으로선 최고로 중요합니다. 아니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. 잘 모르겠네요. 뭐 저는 그것에 대해 지금 할 말이 없고요. 뭐 어딜 가든 뭐 지금 팀에 남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건 모르죠 아직. 아직 시즌이 안 시작했으니까 뭐 상황을 봐야죠. 뭐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팀 이적이나 팀에 계속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. 현재 가고는 지금 휴가 중이니까 재밌게 놀다가 뭐 그냥 발렌시아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. 뭐 제가 옛날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뭐 매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했는데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은 거죠. 뭐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강민이 형이 그렇게 데뷔해서 첫승 했으니까 뭐 다 축하하다고 해줬고 저도 그렇고 모든 형들이 그렇게 데뷔해서 너무 기쁘고 강민이 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들도 경기 뛰면 항상 축하하고 그렇다고 계속 꾸준히 연락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. 뭐 놀리기도 하죠. 근데 이 팀만이 아니라 어느 팀을 가도 놀리는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다 장난인 거 아니까 서로서로 뭐 잘 이해하고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저 생각에는 다 들뜨지 않을까요?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뭐 그럴 수 그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형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팀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하니까 꼭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 대표팀 경기라면 뭐 어느 대회든 뭐 출전은 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선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꼭 출전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아니라 그냥 대표팀 모든 경기가 모든 축구 선수들 모든 한국 지금 축구하는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뭐
좀 지금으로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제가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주면은 후회는 없어요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, 이재성,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선 손흥민 슈퍼선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